Morning, everyone. 저는 요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운동을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운동은 테니스 1시간 하고 다음에 옷 갈아입고 바로 웨이트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요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칼로리를 빨리 다 없애버려야겠어. 보시면 좀 이렇게 찌지 않았습니까? 피부도 살짝 올라오고 그럴 때는 운동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테니스를 야외에서 칠 예정이어가지고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선크림 착착착! 착착착! 운동 렛츠고! 오늘 테니스 치는 곳입니다. 엄청 더워요, 지금. 아, 진짜 덥다. 아, 너무 더워요. 저는 테니스하고 한복하고 헬스하러 왔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자 유명한 선수입니다. 아, 유명하진 않아요. 유튜브 덩어리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덩어리즈. 감사합니다. 나중에 같이 좋아요. 운동하는 걸 한번 찍는 걸로. 제가 죽을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추야. 놀아달라고 공 갖고 왔어요. 던져줄까? 요즘은 헬스 루틴을 나눠서 하진 않고 저는 이제 헬스가 취미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하고 싶은 걸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가슴이랑 어깨 섞어서 할 거고 강도는 그렇게 세진 않게 할 예정입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건초야, 형 운동 좀 하자. 응? 자, 건초 여기. 던져버리네. 건초 안녕. 프로 유튜버라 그런가? 구도가 살아있네. 나쁘지 않아? 구도가 살아있어. 딱 앉았을 때 구도지. 야, 이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스윙 한다. 근데 살예 가려 많이 살아있어. 가려버리기. 잘 하시죠. 와, 중량 엄청 요즘 제가 헬스를 많이 안 하는데 확실히 자주 안 하니까 중량도 줄고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아, 마무리로 푸시업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 끝났고 마무리 바디 체크하고 끝냈습니다. 근육이 확실히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요즘에 웨이트를 많이 안 해가지고. 오늘 운동도 끝. 오늘은 어디 갈 거냐면 제 베스트 프렌드 중 하나인 성환이. 저희가 뭐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사업 구상을 하려고 만날 예정입니다. 근데 성환이가 항상 진짜 always 어느 때나 맨날 약속을 최소 2시간 이상 늦어요. 진짜 아직까지 친구인 게 신기할 정도로 정말 많이 늦는데 오늘 제가 늦으면 1,000만 원 빵 하기로 했거든요. 늦으면 1,000만 원 주기로. 여기에 이제 증거 자료 과연 성환이가 늦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 압구정 로데오 위치한 아베크 청담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죄송합니다. 와, 나 오늘 처음 늦잖아, 맞지?
뭐야? 너 뭐야? 무인도 살아? 나 처음 늦잖아. 아니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제가 밥 살게요. 천만 원? 아니 그건 너 내기였잖아. 아니 어이가 없다. 내가 진짜 잘생겼어. 잘생겼어. 저희 미팅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겁니다. 갈게요. 팬이에요. 성원이가 아는 고기 맛집 가겠습니다. 오늘 밥 사준다는 우리 부자 성원이가 전 재산이 한 15억 정도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15억 정도 있잖아. 얘는 우간 만족. 너가 아는 맛집인데 둘 다 아는 맛집 와버렸네. 둘 다 아는 데가 진짜 맛있는데. 맞아. 안 보여. 솔직히 전재산 얼마 있어? 너 지금 아 있잖아. 진짜. 솔직히 진짜. 전재산 1000만 원. 나는 150만 원. 밑반찬. 맛있다. 난 이거 샐러드 좋아해. 샐러드. 샐러드 맛있어요. 얘는 앞에서 화로에 구워주십니다. 와. 안심은 샤또브리앙이라 해서 안심의 제일 중앙 부위, 가장 밸런스를 적게 부위 쇼게 되었습니다. 피타이저로 나오네. 맛있다. 첫 번째는 안심. 이게 요물이에요. 버섯 구워주시는데 이게 육즙이랑 엄청 맛있어요. 꽃등심. 살치살인데 저는 살치살을 제일 좋아해요. 남는 살치. 야, 나 여기 다 남자랑 왔었다. 나도. 너 그때 나랑 왔었잖아. 열무기. 와. 빵도 약간 맛있게 생겼네. 아 근데 내 구독자 분들이 나 밥 맛없게 먹었대. 아 그래? 맛있었는데? 쩝쩝거리 좀 날려다보. 아. 어. 내가 그렇게 안 쩝쩝거리는데. 옛날에 카메라 딱 이렇게 하면 잘했었는데 이제 많이 죽었다. 나 이제 아저씨야. 맞아. 이제 아저씨 짜리 볼살도. 마무리는 양념구이에 여기 솥밥이랑 된장찌개 나오는데 그거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서 가격 대비해서 엄청 맛있거든요. 엄청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마침 씨. 와. 마무리 식사. 이야. 된장찌개 중이다. 그지. 야씨. 잘 먹었습니다. 긁어 긁어. 화면에 카메라 한번 해주시고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하늘이 너무 이쁘잖아. 장마 끝나니까 진짜 이쁘네. 저희는 밥 먹고 지금 둘 다 사실 아파가지고 스윙 맞으러 가요. 네, 링겔 맞으러 갑니다. 맞아. 나이가 혹시 못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저도 연하는 살. 네. 38도 나왔네. 증상이 며칠 됐다고? 저 3일 됐어요. 38도.
둘 다 아파서 링겔 같이 맞으러 저희는 링겔 맞고 쉬겠습니다. 푹 쉬어. 자, 오늘은 제가 브랜드 미팅을 하고 식사 약속이 있어서 나갈 준비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은 메이크업은 살짝 한 상태고 머리는 말리기만 한 상태예요. 그래서 머리 손질을 해야 되는데 마침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광고를 아무거나 받진 않아요. 정말 인증된 브랜드만 광고를 받는 편인데 이번에 광고가 들어온 거는 포뷰트라는 헤어 남성 그루밍 브랜드 제품입니다. 짠! 이거는 M스타일러라는 제품인데 이 머리 손질할 때 쓰는 거거든요. 이 M스타일러 제품이랑 컬크림을 사용해서 가르마 스타일링을 하는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자, 이 M스타일러 제품은 보시면 이렇게 닫혀져 있거든요. 이거를 오픈하면 이렇게 돼요. 한쪽은 비치고 한쪽은 머리를 지지할 수 있는 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원하는 컬을 보여드리고 싶다 하면 이렇게 쓱 넣어서 컬감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저는 헤어스타일을 되게 많이 만져봤잖아요. 헤매도 되게 많이 받아보고 저희가 보통 머리에 볼륨을 낼 때 이 빗으로 해가지고 열을 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되게 혼자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머리를 못 만지는 남자들도 되게 쉽게 할 수 있게 빗이랑 봉으로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되게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여기 보시면 기능이 다운, 웨이브, 스트레이트가 있어요. 다운이 열이 제일 낮고 스트레이트가 열이 제일 강한데 다운은 머리 좀 다운시키고 싶을 때 그냥 쭉쭉 펴서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웨이브는 저희 가르마 펌 평소에 할 때 그럴 때 용도로 쓰면 될 것 같고 스트레이트는 머리를 펴야 할 때 그 정도의 열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평균 남자들은 두 번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전에 고데기 한번 데인 적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데일 일이 없어요. 여기도 이렇게 빗이 막아주고 있고 저희가 까먹고 안 켜고 나가도 이게 자동으로 꺼진다더라고요. 그래서 불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정말 안정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죠. 자, 이제 머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볼륨 살릴 때 뿌리가 제일 중요해요. 뿌리. 저는 좀 가라앉는 머리여가지고 뿌리에 넣고 씹고 하나 둘 셋 하고 위로 올리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륨이 올라와요. 반대쪽도 볼륨에 쑥 넣고 찝고 하나 둘 셋 위로 쭉 하면 이렇게 볼륨이 올라와요. 오, 보이시죠? 볼륨 올라온 거. 오, 좋은데 이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옆모습을 했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툭 해서 찝고 옆으로 빗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방향이 생기네. 오, 좋다 이거. 남자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싶을 때 포비트 M스타일러. 자, 그 다음에 보스트 컬크림. 제가 컬크림 많이 쓰거든요. 그 웨트헤어를 되게 좋아해서 웨트헤어 연출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끈적임 없는 부드러운 세팅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끈적임 없고 부드러운 세팅률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컬크림 잘못 쓰면 떡져요 여러분. 저도 전에 그래서 모 제품에 컬크림을 사용하다가 그 워터왁스를 바꿨거든요. 이거는 과연 어떨지. 좀 꾸덕한 웨트로 돼 있으면 그 세팅력이나 웨트한 느낌을 주기엔 쉽지만 머리가 망하기가 쉬워요 초보자들이. 근데 이런 제형은 약간 에센스 제형이거든요. 에센스 제형은 머리가 망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그냥 발랐다가 망하면 다시 말리면 됩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경험상. 자, 여러분 처음에 양이 좀 많을 것 같으면 뒷머리 약간 덜어줘요. 이렇게 비벼서 이 볼륨 위주로 방향 정리 꾸겨. 어, 지금 기분이 좋아요. 제가 정말 얼마나 많은 헤어 제품을 써봤겠습니까. 자, 그 정도거니 했는데 진짜 제가 여지 써본 헤어 제품 중에 탑이에요. 탑. 볼륨 이쁘게, 펄감, 결, 앞머리 볼륨 완벽하죠. 자, 마무리는 고정을 해야겠죠. 포비트 하드홀딩 헤어스프레이. 이렇게 흔들어보면 약간 워터리하죠.
워터 제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정말 초강력의 떡이 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볼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멀리서 촤 끊어서 여러분 촥촥촥촥촥 뿌리면 안 돼. 절대로 무조건 떡집니다. 촥. 지금 한 네다섯 번 뿌렸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조금만 뿌려도 돼요. 고정력이 엄청 좋네. 볼트 모델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저의 머리 이쁘지 않아요? 진짜? 이게 진짜 광고가 아니라 머리가 정말 이쁘게 잘 됐어요. 저는 이제 약속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뷰티 브랜드 미팅에 왔습니다. 왜 사투리 왜 이렇게 써? 근데 사투리 별로 안 나오던데? 완전 느껴져. 아, 뭐라 했지? 비번을 아주 사투리로 하던데. 그래서 그냥 입 다물렸어. 나 빼고는 다 표준말 쓰는 것 같던데? 얘 빼고 다 표준말 쓰는 거 같던데? 너무 심한 거예요. 회의를 좀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화이팅 하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지금 미팅 끝나고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어물정천 잠실점인데 전에 테리랑 저기 한남점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저희 집 앞에 잠실점에도 생겼다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어물정천 잠실점. 여기 안에가 되게 고급스러워요, 분위기가. 바로 앞에서 요리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김현중님 플렉스가 이루어지겠고요. 오늘 제가 먹을 거는 이렇게 됩니다. 코스입니다. 네, 여기가 깔끔해요. 여러분 여기도 데이터하러 오기가 되게 좋아요. 아니 최근에 성환이랑 밥 먹으러 왔었는데 거기도 데이트하기 되게 좋은데 저 제가 다 남자랑 만 갔었어요. 핑크 핑크 핑크. 진짜 맛있다. 한 10개 먹었다. 고기와 된장을 잘 비비신 뒤 알배추에 올려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있을까요? 근데 여기는 진짜 술 마시러 와야겠다. 그러니까 여자랑. 여기는 진짜 살찔 걱정 없이 와, 와도 되는데 다 깔끔하거든요. 우와. 맞아요. 소주로 어물전 4종 모듬에 준비해드렸고요. 와 이거 어떻게 먹어야지? 제가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간장에 좋아, 좋아, 좋아. 와사비를 푸세요. 네, 당연한 거죠. 네. 자, 당연하게도 첫 번째는 광어부터 먹는 게 좋고요. 왜죠? 광어가 제일 싸요. 이렇게 식어서. 좋아요. 짠듯, 짠듯. 와. 성게 준비해드렸고요. 와, 아따, 막 무식하네. 간장게장 4장에 한 10배의 맛. 머리가 잘려가지고 비굴해 보이는데. 진짜 와 엄청 빨라. 혜리님이랑 그때 이거 안 먹고 다른 거 먹었어요? 좀 달라요 코스. 아, 그리고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나쁘지가 않아. 맞아 맞아. 형님씨 그 썸녀랑 이거 보면 되겠네. 네? 손이 없어요. 반새우다 반새우. 와 장난 아니에요? 전 반새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진짜 술이긴 하다 여기. 방금 이름 뭐예요? 여자. 전화 누구냐고. 아 비즈니스요.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런데 부동시랑 와서 진짜 좋아요. 네. 와 색깔 주인이요. 스테이크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저는 이런 거는 많이 먹으면 물리더라고요. 아 진짜 다행이다. 나도 잘 맞네. 와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별집으로 한 번 더 프레군 금태구이 준비해드렸고요. 위에 생선 잘 발라요. 저 잘 발라요.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가정적인 남자. 그럼요.
이거 혹시 어떻게 발라야 예쁘게 바를까요? 와 대박. 아 이게 이 촉촉함을 담고 싶다. 어. 와 한입 해. 맛있어요. 쫀득하고 쫀득해. 갈치보다 고소함 두 배. 와 잠깐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갈치보다 쫀득. 여러분 금태는 꼭 추가하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거짓말치고 고기보다 더 맛있다. 맞아. 그 말이 맞다. 여자친구랑 이런 거 먹으면 좀 신경 안 쓰고 먹을 수 있어요. 발라 먹을 때? 발라 먹을 때? 응. 아니죠. 아, 좀 오래된 여자친구면 뭐 가능하지만. 근데 전에 연락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게장 먹으러 가자 했다가 연락 끊겼어. 그분이 사갔던 사람이잖아. 옥수수 카레드. 굿. 굿. 잘 먹었습니다. 이번 주 스케줄도 완료.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편도도 붓고 몸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브이로그 때는 제가 아는 맛집도 소개해드리고 저도 보양도 할 겸 마신 걸 좀 많이 먹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랑 감기가 엄청 유행이래요. 저희 보통이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